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의 토픽은요. Reusable Rocket Soars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Reusable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자, 일단 Usable이라는 것은 뭐예요? Use. Use라는 것은 사용하다는 거죠. 근데 Usable 하면은 Usable이라고 하면은 일단 Able이라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하다, 뭐뭐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usable이라는 뜻인데요. r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다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활용이 가능한이라는 뜻인데요. 재활용, 다시 쓸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로켓을 soared, 솟아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재사용 로켓이 솟아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와 관련된 스토리 되게 궁금한데요. 최근에 있었던 정말 소스토리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스토리 읽어봐요. New Shepard is the world's first reusable rocket. Scientists recently tested the rocket. They launched and landed the rocket with success in Texas in the United States. New Shepard flew as high as 100.5 meters for 11 minutes. Scientists are excited because all other rockets can only be used once. Rockets are expensive to make. Reusable rockets may make space exploration more affordable 이라는 스토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rocket, reusable, 뭐 space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다 맞아요. 우주와 관련된 기사예요, 오늘. 우주 로켓. 오케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New Shepard. New Shepard라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단어가 N이랑 S의 capitalize, 대문자가 됐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고유 명칭이에요. New Shepard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뭐 이름? 이 로켓. 로켓 이름. 로켓이 New Shepard인데, 이 로켓이 뭐래요? The world. 세계의 first reusable rocket. 아, first. 첫 번째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New Shepard라는 건요, 전 세계 최초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라는 뜻이죠. 다음. Scientists recently tested the rocket. 아, scientists. 과학자들은요, recently, 최근에 뭐를 했대요? Tested the rocket. 로켓을 다시 한번 시험을 했다는 거죠. 테스트, 측정을 한 거예요. 최근에 또다시 한번 얘네들이 재사용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시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오케이, 그래서 they launched, 오케이, 발사하다. launch라는 건 발사예요, 여러분. they launched, they가 누구예요?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발사를 했대요. and landed the rocket, landed. 랜드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랜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의 뜻은 땅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의 뜻은 착륙하다는 뜻이에요. Landed the rocket. 오케이? 로켓을 착륙을 시켰대요. 오케이? 로켓을 탁 착륙. With success. 성공적으로 로켓을 착륙을 시킨 거예요. In Texas. 어디서? 아, 텍사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왜 텍사스일까요, 여러분? 텍사스에 나사가 있잖아요, 나사. 미국 항공 그 우주센터 있잖아요. 미국 우주센터가 나사에 있기 때문에, 그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로켓을 착륙을 시켰대요, 여러분, 랜디드. 자, New Shepard. New Shepard 아까 말했죠? 로켓. 이 로켓은요, flew는요, 날다, fly의 과거예요. 날았대요. As high as 100.5 meter for 11 minutes. 어머, for 11 minutes. 11분 동안에요, 여러분. 100.5m로 슝 하고 슝 올라갔어요. 날았다는 거죠. 이 뉴 셰퍼드가 11분 만에
이 정도를 확 올라간 거예요. 네, 다음 Scientists are excited. 신이 났어요 지금. 너무 들떴어요. 왜요? Because all other rockets can only be used once. 다른 로켓들은요, can only be, 오로지 used, 쓸 수가 있대요. 얼마나? Once, 한 번만, 한 번만 가능한 거래요. 한마디로 읽어줘 여러분. 로켓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번 착 올라가면은 이제 그 밑에 있었던 그런 1단, 2단 이런 로켓들이 참 밑으로 탁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불에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 바다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 다시 못 쓰잖아요. 만약 실패를 했으면은 그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이 로켓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로켓은 달라요. 왜? 이 로켓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왜 재사용이 가능할까요? Rockets are expensive to make. 그쵸?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로켓은 만들기가 비싸죠. 많이 비싸요 여러분. 하지만 이 로켓은요, reusable은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그 1단, 2단 로켓들이 바다나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솟아올랐던 그 지점으로 다시 오는 거야. 다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로켓은 올라가지만 밑에 있던 것들은 다시 촥 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나중에 수집을 해가지고 또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주여행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Reusable rocket, 그 재사용 로켓은요, make space exploration. Space exploration 이라는 것은요, 우주 탐사예요. 우주 탐사를 더 어떻게 한다? More affordable. 가격이 좀 더 알맞게 할 수 있게끔 이 재사용 가능한 이 로켓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 재사용 로켓은 다른 로켓과 다르게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우주를 만약에 우리가 화성을 간다고 해요. 마을스를 간다고 해도 왔다 갔다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왜? 밑에 있는 거 다시 썼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한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뉴 셰퍼드인데 한번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분요. It is a landing. 이게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끔 이렇게 착륙시키게끔 할 수 있는 reusable rocket. 아까 한번 우리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봐요. A. Scientists recently tested the world's first rocket. 자, 과학자들은요. 최근에 세계에서 첫 번째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시험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단어 뭐였죠?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 자, reusable이에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reuse가 재사용인데 able 가능할 수 있는 이 같이 결합이 돼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라고 변신이 됐습니다. B. The rocket launched. Okay. 자, 로켓은 발사가 됐고요. And with success in Texas, US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성공적으로 랜드를 했다고 했죠. 착륙하다. 그러니까 착륙을 했으니까 랜디드겠죠. 랜디드. 자, C. Rockets are expensive to. 만들기 너무 비싸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만들자는 단어, M으로 시작한 단어 뭐였죠? 바로 메이크죠 여러분. 그쵸, 로켓은 비쌉니다. 자, 그 다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각각의 알맞은 문법을 한번 알아봐요. 자, A. New Shepard flew 올라갔다고 했죠. As highly as 100.5 meter or as high as 105.5 meter or as higher than 100.5 meter. 무엇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as랑 as예요. 자, 뭐뭐만큼 올라가다, 뭐뭐만큼 솟아올랐다, 얼마만큼 위로 확 올라갔다 이 뜻인데, as와 as가 있으면은요, 가운데 형용사가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형용사인 것은 바로 high죠. 하지만 highly라는 거는요, high라는 높으니 높게가 돼가지고 부사가 됐어요. adverb, okay? adverb라는 부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부사니까.
higher이라는 거는요, 더 높은이란 뜻이에요. 더 높은이란 뜻은 비교급이죠. 한마디로 higher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best는 high겠죠. 오케이. 자, 그 뜻이고요. B. Scientists are exciting, excite, excited. 자, 여기서 딱 보면 알겠죠,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흥분됐다고 배웠어요. 과학자들이 흥분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excite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ing일까요? ed일까요? 당연히 ed죠. 여러분, 사람이 지금 들뜬 거니까 excited이고요. exciting이라는 거는요, 과학자들 자체가 흥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신이 나게 하게끔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죠. 과학자는 지금 신이 나게 된 거죠. 로켓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ing는 말이 안 되겠죠. 얘네들이 신이 나게 된 거니까. excite라는 거는요, 동사예요. 뭐뭐를 신나게 하다. 한마디로 rocket, excite, scientist, 이거는 말이 되는데, 여기 앞에가 scientist R로 나왔기 때문에 excite라는 걸 쓸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excited입니다. C. Reusable rockets may make space exploration more affordable, affordably 라는 뜻이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요, make예요. 자, 재사용 로켓이 우주 탐사를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알맞게, 가격을 알맞게 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우리가 좀 돈을 구입하고 좀 쓸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make 다음에 뭐예요? 그 우주 탐사를 뭐뭐 하게 한다라는 뜻에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오려면요, 여기서 정확한 형용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affordable이죠.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알맞은 뜻이고요. afford라는 거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 알맞다. 이런 알맞다라는 동사고, affordably라는 거는 부사예요. 뭐뭐 하게, 알맞게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make 다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요, more affordable 이라는 affordably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뜻이었고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요, 더 재미난 우주 플러스 뭐 다른 과학 주제로 한번 만나봐요. 바이바이.